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상문살은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 주는 거 상문살은 그죠? 내가 상을 당했을 때 상황처럼 생각을 해라 그죠? 그러니까 상문살이라는 게 안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낙화살이야. 낙화살. 낙화. 본래 근묘화실이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화려한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많이 나온 말인데. 근데 이 낙화는 뭐냐면 그 전에 꽃잎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낙화사자고 그러는데 해. 응? 그래서 낙화론이라 해요. 낙화론 아시겠죠? 일진법을, 일진법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쉬우니까 이름을 낙화로 딱 바꿔놓은 거야. 가치 있게. 뭐 의미가 없어. 몰라도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를 통일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비부살은요, 날라간 파랑새살. 뭐, 틀려?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궤도 이탈살. 내가 만들었어. 가출살. 그죠? 정냄이 뚝 떨어지는 살.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 이건 뭐 여기 너무 시험 볼 게 아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논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비부살은 날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라간 파랑새살. 예쁜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날라갔다. 그죠? 로또 복권 딱 까보니까 날라갔다. 그걸 계속 비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좋은 가게가 있어 계약하러 갔더니 이미 딴 데 계약이 됐다. 옛날에 오매불망 젊었을 때 좋아하던 여자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에?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잖아. 그걸 하기 시작하면 이건 쉬운데 요거 외우기 급급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문살은 그런 개념을 만약에 시지가 진이 걸려 있으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사주를 감정하러 왔는데 여기가 진이 붙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면 네? 장사나 사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아이고 장사 힘들군요 적자군요 하면 거의 맞아요. 재미없죠? 그 적자군요 힘들면 장사 재미없죠? 모든 게 중단되고 불편하고 안 되고 어렵고 이게 상문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상문이라는 게 내가 아니면 상당했다만 머리 깎지 마시고 상당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불편하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당한 것만 딱 따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사주 풀라고 다 하는 건데 자꾸 논리에만 필이 꼽혀 있는 거야. 상문살이 만약에 여기 걸렸다, 여기. 배우자궁에 걸렸다, 그죠? 그러면 애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결혼 안 했으면 애인하고. 중단되고, 정지되고, 안 되고, 그죠? 연락도 안 되고, 뭐, 톡도 안 받고, 요새 톡도 안 받고, 어?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 이게 여러분이 하나만 바꿔도 안 돼. 하도 안 해봐서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여자들 대화 잘 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손님한테 따고 왔는데 아이고 애인하고 헤어지겠구만. 그죠? 예? 연락하지 마 끝났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상문살이 붙어서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상문살이 붙어서 이거 필요가 없고요. 예?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파토날 소지가 크다 조심해라. 예? 중단되고 결혼식 날짜 잡았는데 중단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다 아는 건데 생각 못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그죠? 예? 갑자기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예식장 계약하는데 예식장이 사기치고 도망갔다든지. 많잖아. 이런 걸 다 필기하실래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다 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반복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른 공부할 때는 정반대로 이론을 위한 이론만 공부한 거야. 사주 풀라고 하는 거라니까, 풀라고. 자, 그럼 조객살은 상문보단 좀 약한 거요. 말 맞다나, 조객은 이제 이렇게 쓰는 이 근초. 조객은 이게 입구에다가 이게 건, 이 다른 거 있잖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상문은 아예 상복을 입은 거야, 이게 상복을. 아시겠죠? 어, 이렇게. 예? 상복을 입은 거고. 그런, 한자는 그런 뜻이에요.
조객살은 뭐냐면 이런 거지. 조객살은 내가 상을 당한 게 아니고 문상을 간다 온다 이런 개념이니까 내가 옛날에 내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10만 원을 부주를 했으면은 그럼도 10만 원할거 아니야, 그죠?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할 것이고 아 대강 조건을 맞추잖아. 그래서 이 조객살은 우리가 조건부라 그래, 조건부. 조건부. 만약에 시에 조객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건이 걸렸겠죠. 조건이. 예? 지금 저기 유명한 주방장만 우리 집에 온다면 아니면은 주인이 임대료를 더안 올린다면 그죠? 옆집하고 확장을 할수 있다면 많잖아. 그죠? 이런 많은 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걸 자꾸 나한테 보고 아, 남편이 말이야 자리만 좀 지켜줬으면 장사하겠는데 인간이 말이야 금방 나가서 술 먹고 안 들어온다면 많잖아 조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간판만 좀 좋은 거 달았으면 이게 다 조건이야.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장사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조건부야. 그다음에 가게를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5년 계약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 어머니가 5천만 원 빌려주는 조건이라든지, 그죠? 월세를 3개월 유예하는 조건. 많잖아, 조건이. 인테리어 기간 동안 월세를 안 받는다는 둥.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러면 깜짝 놀래, 손님들이. 근데 그런 건안 하고, 무조건 뭐 조건부만 배워서 끝나는 거야. 그걸 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 내가 이게 경상도 말로 귀에 못대가리가 앉도록 얘기를 한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바꿔야 되니까. 조건부 이득이다. 근데 만약에 자가 붙었다, 지에, 띠에. 나 자신이 뒤에 붙었다, 그죠? 조건부다. 내가 지정도 선생한테 일침법을 4개월, 4주 동안 배웠더라면 이게 조건부잖아, 그죠? 나 조건이잖아. 내가 좀술 담배를 끊었더라면 지금 안 아플 낀데, 그죠? 이게 나에 대한 조건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멋있게 낳았더라면 나에 대한 조건이야. 내가 대학교만 나왔더라면, 그죠? 내가 누구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더라면 이런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내가 체격이 좋았더라면 이런 게다 조건부야. 그래, 지금 내가 용접 기술을 배우러 가는 조건이라면 이런 걸 많이 하시면 돼. 이게 무슨 내가 무슨 용접을 해봤어요. 내가 장사를 해봤어. 내가 뭘 해봤어. 장사해본 사람이 거꾸로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점쟁이들한테. 점쟁이가 뭘 많이 해봤겠어요? 대학교 우리 아들 무슨 과 갔으면 좋겠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4학년, 1, 2, 3, 4학년 전 학생 수가 지금 1학년 수보다 적어. 아직 서울대는 한 학년에 만명 뽑아요, 만 명. 5천 명 이상 뽑는다고, 5천 명. 우리 때, 나 다닐 때는 전교생이 5천 명이 안 됐어. 내가 성대를 나왔는데 전교생이 그때 3천 명인가밖에 안 됐어. 그리고 과도 있잖아요. 몇과안 되는데 지금 과를 우리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매달려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니까 얼마나 사기치기가 좋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부할 때. 이게 땅이나. 나 자신이 땅에 만약 땅을 사는데 조건이 붙었다 그죠? 은행 융자가 80% 된다면 아니 그죠? 아니면 뭐 앞에 뒤에 축대를 쌓아준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분할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아니면 무슨 뭐 이게 전에서 그죠? 녹지로 바꿔준다면 이런 게다 조건이야. 조건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러 오는데 손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 명이 어불러 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부야 조건부. 이 조객살은 조건부 이득이에요. 손해가 아니고 조건만 맞으면 이득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만 맞으면 어떻게 답이? 진행하라가 답이야. 아시겠죠? 조건만 어느 정도 조건이 만나게 100%다 맞을 수 있냐? 80%만 맞을 수 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득을 보니까 진행하십시오. 이렇게가 우리가 상담했을 때 분석해서 그래서 웃잘낀데 답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뭐 명의를 뭐 우리 자식 명의로 해가지고 뭐 소득 저뭐 상속세를 줄일 조건인 이런 게 많잖아 조건이 그죠? 그래서 조객살과
상문살은 여러분이 대강 아세요. 조객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조건부다, 조건부. 기해년에, 기해년에, 그죠? 유술했는데, 유가 이제 움직인다 그랬죠, 내가. 사주에, 잘안 되네. 기해년 되면 2019년인데, 사주에 사자는 사회성이 움직이고, 축자, 유자가 다 발동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동화한다, 이 말이야. 그냥 기에 딱걸때 사유축자는 움직인다고 딱 생각으로 푸시면 되게 동할 것이다, 그죠? 움직일 것이다, 그죠? 근데 유는, 물론 유는 조객살로도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조객으로도 움직이고, 뭐 육친이 만약에 편제면 편제로도 움직이고, 그죠? 유금으로도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움직인다, 그죠? 동화한다, 그죠? 이게 동화면은 조건부로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기해년에 사주에 연월일시가 있으면 일시에 조객살이 있으면은 금년에 돈 생길 일 있겠네 이렇게 표현해요. 어? 그다음에 연월에 상문살이 있으면은 금년에 상복 입을 수 있네 이런 거예요. 연월에 있으면 윗사람이 죽으니까 보통 있잖아요. 아줌마들 와서 뭘 많이 물으면 내가 내년에 상복 입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도시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에? 나쁘다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알력의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만약에 축자가 이 앞에 이렇게 있다. 연원에 있어야 높은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년에 상복 입을 수 있겠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소띠는 다 상복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소띠는. 예를 들자면. 앞뒤로 있는 사람, 축이 앞뒤로 있으면 돈이 보여요. 그러니까 연월에 있어야 뭐라 그랬어요? 상복은 연월에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자꾸 이제 공부를 해도 상을 입으려면 윗사람이 죽잖아. 그 연월이 윗사람이잖아요. 신은 상 입을 일이 이거 하나만 갖고도 다안 맞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리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 그림 자꾸 보시라니까 자꾸 논리에 치중 단답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누구나 그래. 그건 내가 답을 이렇게 드린다 그죠? 시에 있는 것은 시가 움직이는 거죠 내년에 그죠? 시가 그죠? 기해년에 축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격각살이고 삼합의 상승. 아 움직인다. 상문으로 움직이면 아닐 것이다. 그 축이 그죠? 시가 움직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객하고 상문 됐는데, 이 병부살은 뭐냐면요, 병부살. 병든 부위가 병부살이야. 사실 병부가 한자로는 이 부가 옛날에 부서할 때,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사헌부 이런 거부 있잖아. 조선시대. 이 부서할 때 부서가 병이 든 거야. 이 어저께는요, 딱 꼴보기 싫고 딱 끊어 내버리고 싶은 거야. 내가 어저께 왜 이렇게 쪽팔리게 그걸 했는지 말이야. 쪽팔 어저께 술 먹고 말이야. 필름이 끊어졌어. 아, 쪽팔리는 거거든요. 그죠? 어저께 말이야. 내가 왜 그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미쳤다고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병부살은 딱 싫은 거야. 딱 그만두고 싶고, 딱 끊어내버리고 싶고, 그죠? 딱 그만두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병부살이 연에 걸렸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나 자신이 어때? 내가 밉다. 나를 죽이고 싶다. 내가 미친놈이지, 그죠? 내 자신이 미워 죽겠고 꼴보기 싫은 거야. 내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땅이라면, 저놈의 땅 꼴도 보기 싫다, 그지? 땅 때문에 지금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 그죠? 득 봐서 그런 게 아닐까, 그죠? 저땅 때문에 말이야. 어떤 집은 땅이 손해 안 봐도 땅 때문에 자식들이 대판 싸울 수도 있잖아, 그죠? 유산 때문에. 많잖아. 월지라면, 집 문제. 내가 지금 이집 들어가기도 싫다, 들어가기도 싫어. 어? 집에만 들어가면 정념이 떨어진다. 특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고등학생들 월지가 상문 걸리면, 월지가 병무 걸리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아들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저 도서관 끊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근데 만약에 축이 여기 걸렸으면 죽으면 집에 들어가면 춥겠어? 따뜻하겠어?
글자가 춥죠. 집에만 가면 꽁꽁 오는 거야. 그죠? 집에 가면 아무 데서도 썰렁한 거야.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직장도 이제,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당장 때려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죠? 거긴 뭐 직장을 누가 좋아서 자꾸 다니는 사람은 없겠지만, 때려치고 싶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다시는 직장을 하고 싶지 않다야. 그런데 자꾸 아버지하고 엄마는 직장 구해라, 직장. 직장이 병부살에 걸려 때려주기로 하기 싫은데, 직장 구하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조직 생활을 못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월급 생활이 월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월치입니다. 계약직도 월치고요. 정규직 말고, 그, 저, 계약직이죠, 계약직. 요새 계약직 갖고 난리 난 거 아니야. 어? 계약직, 알바, 그죠? 이런 거 다, 월지로 본다. 어렵습니까? 쉽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생각하지 말고 이걸 갖고 사주 푸는 걸 자꾸 하시면 이건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여기 집착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냥 외워지게 할 거야. 외워지게. 병부살이 만약에 일에 붙었다. 그럼 와이프가 어떻다? 간단합니다. 헤어지려고 그러셔요? 못 살겠네요. 이게 답이야. 와이프하고 꼴보기 싫은 경우가 이제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나쁘면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 일단 대화를 안 해. 그지? 나는 이건 알아. 난 살아봐서 알아. 대화를 안 한다. 엄마가 밥 차리면 영수가 아빠한테 와서 밥 먹으라 그래고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해. 아빠 뭐 몇 시 나간대, 그지? 대화를 안 해. 첫째 대화를 안 해, 그죠? 두 번째 뭔지 알아요? 각방을 써, 각방. 두 번째 세지면 각방으로 써, 그지? 한 방에 안 써. 어?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를 거야. 금실이 좋아서. 나는 금실이 나빠서 다 해봤어. 세 번째는 더 세지면은 뭐죠? 집에서 벗어나는 거야, 집에서 벗어나. 별거. 이 순서가 이렇잖아. 이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에? 그냥 여기서 바로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가장 센 거야. 그지? 센 거야. 별거로 20년 사는 수도 있어요. 호적 정리 안 하고. 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우자가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짐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불치의 병. 에? 배우자가 불치의 병이 걸리면 참 힘들잖아. 에? 힘든데. 배우자를 구하자니 자식 새끼들이 제대로 못 피고, 배우자를 좀 팽개치자니 배우자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잖아. 죽으나 사나. 에? 에? 내 거잖아. 남편이구만. 내 거는 내가 그 책임을 줘야지. 죽기 살기로 책임을 줘야죠. 죽기 살기로 책임진다 그러면 해결 된대.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밤에 길거리 가다 이제 저기 이제 놀이터 보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등치 이런 놈이 중3 여자를 가다 무차별을 패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 피해 가겠죠? 피해 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림은, 어? 사즉생. 그 건장한 놈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왼쪽과 오른쪽에 죽음을 두 개를 달고 살라는 거야. 여자는 그러면 안 되고, 여자는 이뻐야 돼. 남자는 양쪽 어깨에 죽음이란 어마어마한 걸 갖고 살아야 게 남자라는 거야. 나는 고로코로면 무뎌?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붙으면 그게 사죽생이요. 이수신 장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붙은 거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미국의 심리학 여자 의사가 발표한 중 1위가 이수신 장군이에요. 가장 무모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한 사람 1위. 배 12척 갖고 350척 정에 맞붙었다. 가장 무모한 사람 1위가 그렇게 잡혔어.
이런 경우의 수를, 그죠? 아니면 마누라가 장사하느라고, 그죠? 새빠지게 장사해서 저녁 때 들어오면 픽 시궁핑으로 쓰러져 잔다, 그죠? 한 번도 손목도 못 잡아본다든지. 이런 경우를 다 생각하시면 돼. 병부는 딱 싫다, 그만두고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거예요. 상문이라는 게 중단이잖아. 내가 시험을 봤는데 붙냐 떨어지냐, 상문살이 붙으면 합격이요. 왜냐면 뭐가 중단된다? 계속 입사 시험 보고 면접 보는 게 중단돼서 상문살이 합격인 거야. 아시겠죠? 여기 뿌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뿌린트물은요, 사실 범천 선생이 교재로 쓰는 거 내가 그대로 베껴서 일부러 내가 다 바꿀 수도 있지만 그분이 참 잘 썼어, 책을. 잘 쓰고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분 거라 얘기하고 내가 이거 다 워드치고 바꾸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니까. 물론 이 양반도 지가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나. 한 번도 뵙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책이 그저 박일우 선생 책보단, 박일우 선생 책은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이 보기 어려워. 범 선생 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쉽게 해드린 거니까 일단 뿌린트물은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범천 선생은 한자리 있을까요? 뭐. 무릎범 하늘자. 호다 호,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병부가 연에 들어올 경우, 월에 들어올 경우, 일에 들어올 경우, 시에 들어올 경우, 간지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돼. 아시겠죠? 병부는 딱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만약에 시에 병부가 붙었다, 그죠? 그럼 지금 사업이나 장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장사 딱 때려치고 싶다죠? 장사 때려치고 싶은 경우가 어떤 경우 같아요? 흑자가 팍팍 날 경우 같아요? 적자 날 경우 같아요? 적자 날 때잖아. 손해볼 때 때려치고 싶은 거지. 예? 안 그래요? 당연한 걸 내가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병부나 상문이 붙으면 거의 지금 장사 안 되고 적자 난 상태야. 그 다음에 병부는 다시는 그 장사하기 싫다야. 다시는. 내가 다시는 치킨집 하나 봐라, 이런 거야. 치킨집 하나 봐라. 아시겠죠? 병문은 다시 싫다고, 상문은 현재 적자야. 적자고, 그만두고 싶고, 중단되고, 뭐, 무슨 뭐, 화재가 나서 가게 문을 닫았다든지, 아니면 주방장의 속을 속여서 대탈 쓴다. 이제 중단됐다고 완전히 문을 닫은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죠? 벌금을 물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에 조객이 붙고, 월에 붙고, 일에 붙고, 시에 붙었다, 그죠? 일에 조객이 붙은 경우 내가 많이 봤어요. 결혼하는데, 하여튼 남자 쪽 여자 쪽 그냥, 예단이나 뭐, 이 조건 되게 따지더라고. 조건 때문에 어떻게 된다? 깨지는 수도 있어요. 조건부. 근데 조건을 계속 단다, 상대가. 그래도 조건만 맞으면 이득이니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병부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지가 병부면 와이프가 꼴도 보기 싫고 별거 각방, 그죠? 말 안 하기, 그죠? 쳐다도 안 보기, 이렇게 하지만 아플 수가 있어가지고요. 참 힘들게 다는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지극정성으로 간호. 여자들은 남편이 아프면 간호를 잘하는데 남자들은 90%는 산토끼 하더라고. 10%밖에 안 해. 예? 솔직히 그래요. 아들 교육 잘 시키세요. 간호해야 된다고. 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우리 어머니도 교육 그렇게 안 시켰어. 근데 양인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인살. 양인살은 내일이잖아요. 내일 내가 잘해줬구마.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그죠? 핵폭탄만 개발되면 내일. 내일은 내가 로또만 당첨된다면, 그지? 내일은 말 맞다나. 양인살이, 양인 뭐냐면, 갑목의 양인이 묘잖아요. 을목의, 음가는 양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가는 양인이 아니야. 을목의 인은 뭐다? 겁재가 아니고, 인옷을 놓기 때문에, 을목의 인이 있으면, 식상과 상관 같은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을목의 인이 있으면, 겁재로 봤다간 잘 안 맞고요. 아주 상관 기질이 강해, 총명하고 똑똑하고 설치고 그래. 인호술 가서 그래, 인호술. 이 신금의 이 신도요, 신자진으로 가요. 음가는 양인이 없어.
양이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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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자도 쓰고, 그죠? 이 양자도 쓰잖아요, 양이는, 그죠? 양이는 갑목의 묘나 병화무토의 오나, 그죠? 그 다음에 임수의 자나 경금의 유가 양인인데, 양인은 뭐냐면, 갑목이 지상으로 내리면 뭐가 돼요? 인이 된다, 그죠? 갑목이 지상으로 실천하는 게 인이잖아.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양인이란 말이야, 그죠? 한 발 더 나간 거야. 식신보다 한 발 더 나간 게 뭐다? 상관이야.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까지 간 거야, 이게. 배팅이 세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려오면은 하늘의 기운이 똑같이 지지 내려왔다. 내가 생각을 실행을 옮겼다. 그죠? 그건 아시죠? 천간은 기획이고 지진 실행이고 저번에 다 했던 거니까. 한 발 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양이는 무리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어? 돈을 구워서라도 이게 밀어붙이는 게 양이네요. 잘 알아두세요. 무리해서 이를 악물고 돈을 구워서라도 밀어붙인다. 이게 양이냐. 그러면은 본래 내 힘의 규모는 인인데 한 발 더 나갔어. 투고에서 꺼내내 이를 악물고 쓰리고 했어. 위험을 무릅쓰고, 그죠? 고스톱 아세요? 고스톱? 쓰리고에서 피박 쓸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 투고에도 돈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악물고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관, 벼슬이 높든가 돈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대적으로 항상 음양은 같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 돈 없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돈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다른 거야. 돈 없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 몰라. 다른 데 있는 스트레스가 다른 데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재는 거야. 치는 돈 없는 놈이 아니 돈 많으면 됐지 그러지만 그 사람은 돈의 스트레스가 아니잖아. 다른 데 있단 말이야. 다른 스트레스가 항상 자기 잣대로 재는데 명리를 공부하시면요 사람이 상당히 객관화가 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유순해져요. 아주 유순해요. 명리를 많이 하면요 항상 네 가지 경우를 보게 되고 항상 입장 바꿔 상대적 통변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 통변하면 안 돼요. 대신 항상 입장 바꿔 보니까 뭐 화날 일이 별로 없어. 우리 와이프가 왜 화를 내지? 내 와이프 입장 가서 보는 거야. 입장 가서 본다고 얼마나 입장이 되겠냐마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가르치면서 학생 입장으로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선생 입장에서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리한다, 그죠? 무리. 무리해서 밀어붙인다, 그죠? 밀어붙인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4주 보러 온 사람이 아까 내가 이 일진은 지금 빼놓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일진도 세다 하는데 양인띠가 왔다. 오늘 토끼띠가 왔다. 한가닥 하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종업원 아님. 센 놈이요.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러서라도 칼. 양인이 칼이잖아. 그죠? 양인은 칼 하시면 돼. 양인. 양인은 칼 하시면 돼. 칼. 우리가 양인 공부를 할 때 양인은 하분에 나쁘지 하분. 그건 들어보셨어요? 양인은 하분에 나쁘다, 하분. 합에 나쁘다, 이거야. 충이 나쁠 것 같잖아요. 어? 내가 일지가 진인데, 여기 유야, 유유. 유도 칼이야, 칼. 어? 일지가 내 몸이다, 아니다? 내 몸에 뭐가 들어왔다? 칼이 들어왔다? 허리 수술했다, 안 했다? 했다, 오케이. 감 잡았어요? 유가 칼도 술대 술. 술이 내 몸에 들어왔다? 술이 안방에 들어왔다? 집에서 혼자 술 먹어, 방에서 내가. 친구하고도 먹고 비견이니까, 아시겠죠? 이게 물상이야. 그래서 뭐 양이는 하분에 칼이 들어온 거야, 하분. 양이네 이런 거는 막고 있지만, 그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건 붙잡고 있지만,
칼은 두르는 거야, 칼은. 편관이 장군이잖아요, 편관, 그죠? 편관이 장수잖아. 양인이, 편관이, 양인이, 양인을 찬 편관이야. 권총이나 칼을 든 장군이야, 이 말이죠. 권총이나 칼 없는 장군은 저 허수아비잖아. 그 문관을, 저 뭐야,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결재권 없는 바지 사장이잖아. 결재권이 인성입니다. 아시겠죠? 인성이 없는 관은 결재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육친 쉽게 풀기 했잖아요. 다음에 특강으로 할 거야. 육친에 대해서 다. 자, 그래서 양인이 되는 것은 만약에 양인이 연에 들었다. 그러면 나 자신이니까 내가 굉장히 이를 악물고 무리해서라도 탁 해치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장이지 뭐 쫄따구는 아니잖아. 이를 악물고 무리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죠? 이게 양이냐, 그죠? 그 다음에 땅 문제면은 땅. 이런 사람 보통 있잖아요. 땅을 무리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와, 땅 사도 되겠냐고. 에이, 계약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도사가 되려면. 무리하게 진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리하게 진행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러 오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지. 30억짜리 땅인데 22억을 갖다가 융자하고 투자를 받았다 쳐. 그럼 스트레스 받겠어 안 받겠어요? 만약에 시에 붙었다. 시. 월에 붙었다면요. 월. 월에 붙었다면 월은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지금 이 항상 양인이 월에 붙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야. 직장에 스트레스 주는 우상사거든요. 이거 잘 맞습니다. 아이고, 우사람한테 스트레스 되게 받고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러 왔을 때 뭐 보러 왔겠어요? 직장 그만두고 가는 거지. 스트레스 심하니까. 스트레스는 우상사가 줘요. 갑질하는 상사들이. 월지에 양인이 붙은 경우에 월급쟁이들은 아이고, 직장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네. 그만두고 싶어요? 양인은 밀어붙이면 득 보는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아시겠죠? 참고 기다려라. 좀에만 더 가면 풀린다. 풀린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그죠? 안 편해지면 괴롭다. 그지? 일지가 양인이면 부부싸움에 칼 들고 싸우는 거야. 테레비가 날아가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어때? 결혼하기 전에는? 양인이면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놈만은 안 된다. 내가 그놈하고 결혼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같이 도망가는 경우 밀어붙인다. 결혼을 둘이서 가서 애 놓고 온다. 그게 양인이야. 약혼 결혼 전에는 밀어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부부간에 칼 들고 설치고 싸우는 거야. 요새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세게 싸울 수도 있겠죠. 시가 양인이다. 그러면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가게를 뭐 융자를 많이 받았다든지 확장을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주방장을 비싼 놈을 썼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좀 좋게 했다든지. 밀어붙여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밀어붙이면 손해볼 건 없다. 그 대신 스트레스는 많다. 그래서 이걸 딱 고민살 그러기도. 고민살. 고민살, 음욕살. 세니까 음욕살. 바람 필라 그런다. 음욕살 이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양인살은, 양인살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객살도, 그런대로 조건부 이득이잖아요. 그죠? 양인살도 내가 밀어붙였어. 이미 가게 계약을 했어. 이미 가게 처분했어. 봉급쟁이 하다 이미 가게 계약 다 했어. 밀어붙였어. 그냥. 마누라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밀어붙였어. 이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 꽉 받을 거 아니야. 와,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지? 이 병부살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제일 나쁜 거. 근데 상무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럼 사주를 보러 왔을 때 뭐부터 본다? 나쁜 것부터 보고 얘기하면 돼요. 나쁜 것부터. 상문이 붙었나? 병부 붙었나? 그죠? 아니면 비부가 붙었나? 그지? 보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양인살은, 양인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갑목일간에 월지가 묘면요. 이런 경우를 격으로, 양인격은 양인격, 그죠? 양인격. 겁재격 그러면 되는데 양인격이 이름 바꿔놨잖아. 겁재격 그러면 될 텐데 양인격으로 바꿔놨어. 갑목이 이 노래 태어나면
비견격 그러면 되는데 걸록격을 해놨단 말이에요. 걸록격, 그죠? 이 양인이란 놈은, 이 양인이란 놈은 이게 월이잖아요. 월, 그죠? 월. 월에 강력한 겁재가 있는 거야. 월에. 겁재가 뭐 하는 놈이에요? 재를? 재가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 부친이 아버지냐, 편재잖아. 정재는 마누라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인격 같은 경우는요, 내가 세잖아, 내가. 양인격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꽁지 내릴 준비하시면 돼. 아, 저놈은 미국으로 보내든지 떨어져 살아야 되고 생각하시면 돼. 양인격은 1번이요, 극, 뭐야, 극부. 부친, 부친,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내가 뿌리 꽉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부친. 극부. 여자는 또 극부. 남편. 지혜비 부자. 요거는 부친 부자. 아니지. 요건 요 부자. 요건 지혜 부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극처. 남자는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는 남편을 괴롭히는 글자예요. 여자가 양인격이면 남편 사랑받기 틀렸고 지가 나가서 가장 노릇하든가 돈 벌어야 돼. 근데 세 번째는 남자는 극자예요. 극자. 자식을 엄하게 다스린다 하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견겁재가 군겁군. 비견겁재가 군, 떼거지로 있다, 군거지. 떼거지로 있으면요. 여러분, 비견겁재가 있으면 무조건 목이 많으면 토를 치잖아, 토. 그죠? 재성만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견겁재가 많으면 재만 치는 게 아니고요. 관도 쳐, 관, 관도. 재도 치고, 관도 치고, 인도, 인성도 힘 다 빼버려. 비견겁재가 뭐냐면 친구나 형제나 동료잖아요. 우리 대모대가 비경업자가 모인 거지. 대모대. 대모하는 거 있잖아, 대모. 대모하는 사람이 법률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킵니다. 질서 안 지키고. 재만,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이 재만 겁탈하는 게 아니고 관도 괴롭히고요. 인성도 힘 쫙 빼버려. 아시겠죠? 이 재관인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사주에서. 비견겁재는 이 세 가지를 힘을 빼니까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무릅쓰고 힘들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친의 도움도 없고 정부의 도움도 없고 부모, 엄마의 도움도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 예? 이걸 물리치는 거니까. 그럼 나쁘냐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월지에 있으면 양인격이고 일에 있으면, 갑은 일에 있을수록 갑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병호요, 병. 이거 일인격이라, 일인격. 이건 이건 양인격, 월인격 그러고요. 일지에 있으면 일인격 그래. 근데 시에 있으면 시인격은 안 그래. 늙어서 양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늙어서. 늙어 힘없는데 일을 악물고 무리해서 하면 되겠어요? 쓰러지는 거지. 감이 잡혀요? 시인격은, 시록은, 시록격은, 시록은 좋은데 시에 양인이 있으면 늙어서 용수다가 젊은 자 배우에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 책에는. 늙어서 무리하면 되겠어요? 안전운행을 해야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